안녕하세요. 오늘 뭐 때문에 오셨어요? 사장님 사업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라는데, 지금. 부부 사이 전혀 몰라버렸어요. 부부 사이? 이혼하셔요, 차라리, 사장님. 합의가 하나도 안 들었어. 사모님이 요즘에 속옷도 많이 사고, 어? 향수도 많이 사죠? 네. 잠자리 돼요? 요즘 잘안 해요. 안한지 한참 된것 같은데? 달려들어도 안 하고, 뭐 해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하고. 근데 사장님 그 원인이 사모님한테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면 차안 들어오고, 그러네요. 근데 사장님이 바람난 거 아니야? 뭐, 나야 뭐. 사업하고 하는 일이 그러니까 뭐 접대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 게. 근데 사장님도 밖에 나가서 뻘짓거리 하잖아. 접대하고 뭐도 해야 되는 게. 접대하고 뭐 한다고 해서 바람을 꼭 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접대들 하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조금 이렇게 어울리고 좀 해야죠. 응? 사업 함께. 근데 그거를 본인은 외박 안 해요? 외박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외박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그러면 외박 안 하고 다른 여자랑 밖에서 그러는 거는 용서가 되고? 안 되겠죠. 이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은 게 그런 거지. 왜 핑계를 대냐고. 한 사람 정해놓고 만났잖아. 지명. 지명 아니잖아. 사장님 차안 사줬어, 여자? 여자 차 사줬잖아. 그러나 뭐 거기 없어 아가씨들이야 뭐. 업소 아가씨 아닌데 뭘. 그러는 거죠. 어? 사장님 이혼 한번 당해보실래요? 사모님이 바람난 거는 사실이에요.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고. 남자 있어. 있는데 사장님이 지금 어? 이거 와이프한테 들키면 진짜 이혼각이야. 이혼각이라고 사장님.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신상간 버금가는 일을 지금 하셨는데 뭔 소리야 지금? 얘기 안 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셔도 지금 이혼각이라고. 마누라가 지금 바람 난 것도 바람 난 건데 사장님이 지금 하신 바람의 유형이 아주 매우 나빠요. 신상간에 버금가는 거라고. 지금 본인이 지금 만나고 있으신 분이, 예? 진짜 솔직히 양심에 걸고,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지금, 외도를 하셨어. 뭐 사랑과 전쟁인데 뭘. 와이프 친구랑 지금 바람났잖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 점집 와서 어쩌라고. 마누라 잘못됐다고, 바람났다고, 잠자리 안 해준다. 그거 지금 나한테 따질 일은 아니잖아. 잠자리를 안 해주니까 친구 와이프랑 바람이 났겠지. 아니지. 친구 와이프, 친구랑 바람을 몇 년씩 피고 있으니, 예? 와이프가 밖으로 돈 거는 아닐까요? 입은 빠뜨려져. 이거 막장이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알고 있는 것 같다고요? 모르는데요? 한번 데리고 와 보실래요? 알고 있나? 사장님 그쪽을 정리하셔야 돼. 이혼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지금 애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사장님이 지금 여기서 오늘 상담을 하는 거는 이혼을 하시려고 오는 게 아니라 살려고 오신 거잖아. 그쵸.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친구한테 만나는 내 연녀한테 물건을 사주면 또 와이프한테도 무언가를 또 해줘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그리고 와이프가 지금 느낌이 바람이 난것 같아. 그럼 사장님, 내말 듣고 와이프 있잖아. 바람 난거 눈으로 확인하시려면 회사 앞에 한번 가서 3일에서 5일 정도만 있어봐. 마누라고 똑같이 출퇴근을 같이 해보시란 얘기야.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쥔데 본인도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조금 있으시대. 있으시대. 한번 해봐. 그러면은 사모님이 누구랑 바람나는지 나는 둘이 있잖아. 진짜 막장 드라마야. 그냥 뭐 내가 알고 있는 놈이랑 뭐 바람났겠죠 뭐. 맞아. 너 알고 있는 놈이랑 바람났어, 마누라가. 그럼 너 어떡할 건데? 쌤쌤? 예? 이 사장님 봐. 애들 안 불쌍해요? 애들이 뭐다 컸으니까 이제 뭐
어? 저게 안 돼. 애들 안 불쌍하냐고. 불쌍하죠. 사장님부터가 문제가 많네. 둘이 차라리 이혼을 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뭐 때문에 살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냐고. 사장님, 지금 이러고 있으실 때가 아니라, 어? 가정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대로는 못 살아. 사장님 이혼하실 거 아니야. 이혼할 용기는 없어. 어? 그러면은, 어? 사장님은 사장님 나름대로 여자분을 정리를 하셔. 어차피 헤어지셔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인 건 분명하고, 사모님도 외로워서 지금 바람을 피시는 것 같아. 이것도 나쁜 거야. 어? 그러면은 사장님이 회사 앞에 한번 와이프 출근 출퇴근한 거 같이 따라가서 한번 한 3일에서 5일만 있어봐. 어떤 분하고 어떻게 지내나. 응? 그러면은 사장님이 그러고 나서 다시 오세요. 어? 눈으로 조금 확인해 보시라고. 사모님 바람난 거 맞아요. 어? 물론 잠자리를 안 했다고 해서 바람나는 거는 아니야. 이것도 사모님도 잘못된 거야. 두 분 다 잘못하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3일에서 5일만 회사 앞에 있어보세요. 그럼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정리가 되면 네. 뭐 다시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까요? 원활하게? 아니 원활하게 지금 방법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사장님은 의심을 조금 하시는 거잖아, 사모님은. 근데 바람이 난 게 맞다고요. 근데 두 분 다 맞바람이야. 근데 두 분 다 이혼할 생각은 없단 말이야. 근데 사모님이 바람난 이유를 묻는다면 사장님한테 있대.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있으니까 사장님 사장님대로 나름 정리를 하시고 사모님한테 지금 당신이 바람났다는 걸 알릴 필요는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어? 없으면 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면 누구랑 바람이 났는지 그러면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 똑같은. 그러고 나서 오세요. 그러고 나서 오신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본인 아시는 분이래. 어, 사모님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 그러니까는 해결하고서 오세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남편이 그 와이프랑 같은 회사 다니는데.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 좀 짐작이 와서. 본인 생각이 맞으세요. 그럼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3일에서 5일만 하면 잡혀요. 짐작 가신 분이 맞아요. 어? 근데 이게 비단 사모님의 잘못은 아니시라 그런다고. 사모님도 잘못하셨지만 사장님이 너무 오랜 기간 결혼 생활 내내 어떻게 보면 15년, 16년을 갔다가 밖으로 도셨던 게 맞아. 신혼 때부터. 진짜 내가 와이프였으면 지금 와이프분이 먼저 왔으면 이혼하라고 했단 얘기야. 근데 아이들이 있잖아. 근데 두 분 이혼한다는 소리는 안 나오거든. 죽었다 깨도. 어? 근데 이거는 진짜 사장님 잘못이 100%야. 어? 일단 밖으로 먼저 돌았고. 어? 이해하셨어요? 어? 그리고 갔다 와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아. 일단은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보셔. 네, 알겠습니다.